둥빠님께서 두산 그룹주 중에 또 테스나 또 갖고 오셨어요. 네? 두산 테스나 51,200원에 5%. 오늘 사셨나요? 거의 비슷한 가격이네요? 약간 이렇게 정찰병 보내듯이 오 한번 살짝 넣어보시고, 예. 예. 그러면 바닥 찍고 슬슬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 오늘 장중에도 견조한 흐름대를 보여줬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요즘에 매수하신 게 아니면 네. 지난한 여름쯤일까요? 꽤 오래전에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또 염두를 못했네요. 예. 예, 둘중 하나라면 두 번째는 정말 이제는 좀 올라오나요? 막 이렇게 이제 나올까요? 이런 게될 텐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고려하시네요. 익절 타이밍. 익절 타이밍.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으로는 다들 가긴 가겠지 뭐. 그러게 추가 말입니다. 매수 할까 말까 이거네요. 수익은 맡겨두신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두산 테스나입니다. 이분은 아까 오로스 테크놀로지 물어본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 이 사람은 대신 내가 관심법으로 봤을 때 오늘 샀을 거예요. 이 사람은. 최근에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누차 얘기하지만은 두산 테스나는 3월 초순 때 여기서 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내가 반도체 회사 출신이다. 반도체 내가 아는 것만 해도 70개가 넘는다. 진짜 수식어가 많고요. 그다음에 유진테크 이거 일본 회사들하고 그 저기 그 소송 붙었다고 그 할아버지인지 그 남자분 생뚱맞게 전화해서 이 종복이한테 한마디 들었지만은 기가 막히게 초대박 났고 지금 신고가 가고 있고 두산 테스나는 유진테크로 얘기하면 여기 그러니까 한번 젖히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분은 따라 들어간 거예요. 다만 두산 테스나를 따라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시청자 어쨌든 2,800이 넘어가면서부터가 날것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산 테스나는 매수 시점은 아쉽지만 반도체가 세고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만 5천 원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5만 5천 원 언저리라는 얘기는 5만 4천 원 넘어가면 5만 4,500원, 5만 4,700원도 5만 5천 원 언저리가 되는 겁니다. 그쵸? 예, 요 정도는 알아들으셔야 돼요. 기술적으로 5만 5천 원 언저리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조금 주춤주춤 거리면 숨도 쉬지 말고 비중을 10에서 15%로 채우셔도 된다. 다만 5만 5천 원 언저리가 단기 저항.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여러분 두산 테스나 말고요. 조금 더 굵은 주식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급등한 주식 중에 IMT라는 주식이 있어요. 이것도 요날 1월 25일인가요? 1월 26일인가요? 언제쯤? 여기 언제쯤에서 진단해주면서 이거 되게 좋게 얘기했던 주식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뒤에 이게 한 달, 두달 동안 옆으로 기었죠? 내가 테레비에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주식을 두 번을 초성으로 추천해 줬고요. 두 번을. 그리고 필 옵틱스, 필 에너지 장대양봉 나오는 날. 이거 장대양봉 나오는 날. 여기일 겁니다, 여기.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초성으로 얘기해 줬던 주식이에요. 실시간을 내가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다시 갈게요. 두산 테스나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가볍게 기똥차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딱한 종목이 있어요. 일곱 글자. 그런 주식을 세게 샀어야 되는데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면 내가 미리 얘기할게요. 오늘 3,300을 아니다. 3,500을 10시 20분, 10시 15분까지 넘기면 유리기판 관련주 여러분들 눈 돌아가죠, 요새. 유리기판 관련주에 숨은 보석 두 종목을 초성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진짜 와, 이 종목 전문가 저 사람은 진짜 반도체 진짜 많긴 많구나. 표현이 됐을 거고 정수리 타법 좀 쓰지 마라. 마치겠습니다.
네, 와. 아니, 오늘 시작이 주춤거리니까 저는 3,300, 500?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 저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종범 총무관님, 이거 대단한 한 수를 두셨는데요. 아니, 진짜 그 표현이 되게 와닿았던 게, 네. 유리기판 관련주 지금 시장에서 눈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져도, 네. 걔는 역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마감 시황에도 그거 정리해서 드렸는데, 네, 맞아요. YCKM, 필옵틱스 얘네들은요, 올 초 대비해서 3배, 4배 갔어요. 네, 전문가님. 그 YC캠도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소개시켜준 주식이잖아요. 아~ 일반인들 잘 모르는 주식이라고. 근데 내가 얘기할 때는 HBM 쪽으로 HBM과의 소형주로 얘기했는데 유리기판으로 지금 아마 300% 이상 날아갔을 거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것들이 제법 있어요. 그 이종호 전문가께서 관심 별로 없을 때 네. 이거 좋다 하시면은 저거 진짜 될까?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어이 뭐야? 이런 게 많거든요. 아 믿음이 부족했어요. 예. 아 유리기판 숨은 두 종목 3,500 10시 15분. 아 요거 그거를 이제 초성으로 네. 이제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나중에 또 아니 난 그 초성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적어놔야 돼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고요. 이따 계속 주기적으로 설명 드릴 텐데 아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3,500을 10시 15분 전까지입니다. 네 이게 와, 16분 되면 아닌 거죠. 근데 이거 어마어마한 기억이어서 어우 제가 긴장되는데요 지금. 아, 점점 뭔가 이게 거는 조건을 거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예.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같아요, 아,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죠. 아, 재밌는데. 아, 좀 멀리 보기 전에 지금 네. 전화가 또 걸려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잠깐만 이거 정리 좀 하고. 아, 네네 정리. 부산 테슬라. 네. 말하다 말았는데. 테슬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예. 5만 5천 원 우선은 언저리 좀 보시고 흔들리면 추매 가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